혼자 계시니까 좀 쓸쓸해 보이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에는 입문 과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을 일부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게 부동산 공법을 함께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동산과 부동산을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그러한 정착물 중에 가장 재산 가치가 높은 것이 있다면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데 여기 공법은 법이 2천여 개 정도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우리가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새로운 정책의 위반으로서 새로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변경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120개 중에 6개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워낙 법률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 국토계획법이라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이 법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토계획법은 국토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에 대해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토지이용계획과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 생각하시고 얘를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맞추실 때 제대로 잘 공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정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당 신도시개발사업인데 이 분당 신도시개발사업은 89년도에 발표했었는데 발표 직전에 분당의 농경지 가격이 평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였습니다. 89년도에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며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평당 27만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에 대한 발표 전과 발표 후에 토지의 가치가 27배 뛰어올랐다고 하면 해당 지역 농민들은 아주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 이후 실제 아파트를 건축해서 공급하게 되었을 때 그 공급 가격이 평당 300에서 500 정도였고 상가를 개발했을 때는 평당 공급 가격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공급했었는데 지금 가격은 이때보다 더 엄청 많이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분당 신도시와 관련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사이 호가하게 되는데 최근 정부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나중에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큰 토지의 가치가 변화되길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발표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부동산 종교업을 하거나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때 그런 투자 여부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섯 문제가 출제되게 되고 이 여섯 문제 중에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문제 이상은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가끔 공부가 좀 약하시다고 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어떻게든 8문제 이상 맞췄을 때 그때 개발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하시고 나면 그 이후 얻을 수 있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는데 중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충분히 체계화되었을 때 개발법을 정리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를 각각 다루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신도시라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할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필요 없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강남 신도시가 1970년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남 신도시가 1970년대 조성되었다고 하면 지금 2020년으로서 한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다양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시가지를 끼고 있는 곳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정비 구역이라는데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미래 전망을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험에서는 여섯 문제 묻게 되는데 이 여섯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얘를 10회독에서 15회독 공부하시면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맞추십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공부량과 성과를 비교하게 되면 현저히 가성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 한 네 파트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 네 파트를 요약집 정리하실 때 한번 정리하고 이후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서 도전하시는 게 저 두세 문제를 깔끔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개발법의 경우에는 한 3회독 정도 하게 되면 그 3회독 했을 때 6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 맞출 수 있는데 정비법은 학습량과 점수 얻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6개 법률 중에 공부 안 하고 건너뛰자 그 생각한다고 하면 정비법을 제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개 우리 시험 범위 중에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두 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제가 15년 사이에 이 농지법과 관련되어 세 번 빼고는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 세 번 빼는 것은 작년에 2019년도에 농지법이 두 개 문제가 모두 3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시험 문제를 농지법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전통을 회복해서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5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건 실제 시험 보건 농지법에 출제되는 두 문제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5번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두 개 법률로서 우리는 건축법과 주택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여기 주택법은 저 건축물 중에 주택에 관한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에 따라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반면 주택법상 주택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팔 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을 주택법이라 하고 반면 집 하나 만드는 것이 건축법에 관한 절차라고 하면 내가 살 집을 만들 때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내가 팔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쾌적한 주거 생활 정도가 보장되었을 때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진 집은 당연히 안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일정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함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그리고 어린 놀이터, 경로당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부대 복리시설로서 우리 주변에 빌라 보셨을 때 그 빌라에는 주차장 하나만 달랑 있지 어린 놀이터나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그 안전에 관한 사항 외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다루고 얘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그 분양을 법에서는 공급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규정 없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루지 않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공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비교해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각각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꽤 많이 공부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5회독 정도 하시면 7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도 건축법과 똑같이 5회독 정도를 해나가시게 되면 아마 출제되는 7문제 전부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올해도 정부에 주택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기조를 법률로 반영하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택법은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개정 사안들을 우리가 추스르게 된다고 하면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소 공부 처음 한다고 하면 우리는 1차를 어떻게든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인 민법과 학계론이 있는데 올해는 민법이 엄청 어려워지는 해입니다. 민법이 어려워지게 되면 시험 난이도 자체가 아주 체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민법이 어렵게 출제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저 민법에서 어떻게든 당일 수업했던 날 하루와 그리고 또 하루를 더 확보하셔서 저 민법을 이틀 정도 일주일에 꼬박꼬박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마 3월달 정도 되면 아마 기출문제가 나오길 겁니다. 그래서 최근 5년치이든 10년치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민법 진도 나가는 것과 함께 같이 3월달부터 정리해 나가시면서 난이도 있는 민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학계론 올해 아주 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론과 관련되어서는 수업 당일날 충분한 시간을 갖춰 복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최소한 학교론 민법에 할애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내가 아예 처음이다 싶으시다고 하면 그때는 학계론도 이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일은 놀아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적당하지만 가끔 노는 것도 필요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시고 이 토일은
웬만하면 좀 잘 놀아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하루를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하루는 2차 과목 중에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을 초장기에 잘 정리하시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은 점점 따라가시면서 내가 실력이 쌓이면 그 이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공부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해나가시게 되면 좀 마음 편한 상태에서 2차도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차 과목에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게 아마 지금 오늘 공부하는 공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공시법의 등기법에 관한 사항 또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신 이 중개사법을 먼저 해놓으시고 나머지를 내가 어느 정도 실력 쌓으신 상태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민법, 학개론 그리고 중개사법 만약 학개론을 내가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 싶으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등기법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어느 정도 아닙니다. 등기법 어렵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도 마음 편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 따라가시면서 내가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한 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섯 개의 법률 무엇을 시험 범위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을 먼저 하자. 저 세 가지 법률이 충분히 닦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개발법 정도를 해나가시게 되면 아마 공법에서 60 이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해 민법이 어렵게 출제되면 시험 난이도는 엄청 어렵습니다. 체감 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해 주시면서 차분히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12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1장 총칙입니다. 그리고 제1절 총설이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 국가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잠깐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계신데 여기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의 생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또는 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은 사법과 달리 국가가 일반 국민의 생활에 규제를 가하는 형태로서 국가 국민 사이 관계가 특별히 상하 관계, 수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수평 관계를 다루는 법이 민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법은 상하 관계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법부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가는 곳은 어디다? 행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에는 행정청이라 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현재 규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각 부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있지 않느냐. 대통령은 국가 원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국무총리는 다양한 부처의 다툼 또는 여러 가지 권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정하는 기관이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시도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시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등의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세종시장과 제주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또는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BRT 또는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광역버스는 빨간 버스를 말하는데 그 빨간 버스는 서울과 경기도의 특정 시군을 연결해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버스는 넓은 버스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을 운행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25개 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을 구성하기 때문에 서울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그리고 충청남도는 16개 시군으로 행정관할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도 둘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세종시장과 제주도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불구하고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는 아주 유별난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만약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데 세종시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세종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에게 건축허가 받은 때에만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장과 제주도의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기초단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이곳을 제외한 일반적인 특별시, 광역시, 도는 광역단체로서 그 기능 역할하고 시, 군, 국 이들은 기초단체로서 그 역할을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대도시란 말로 대신하고 이 대도시에는 구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구에는 분당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구청장과 서로 다릅니다. 서울의 구청장은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 사람이고 그들을 자치구청장이라 하는 반면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경우는 임명직으로서 비자치구란 말로 대신 표현합니다. 비자치구청장은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의 분당구청장 이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아니다. 기초 아니라는 것만 구분하시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는 대도시란 말로 대신 표현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시도의사와 시군구청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이고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랍니다. 그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들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바로 뭐다? 국가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국토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지구나 과천지구나 하남시의 교산지구 등에 관한 신도시 발표 사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성격과 집행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계획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입은 도시군 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특별자치도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에 정답 만든 적 없거든요. 특시, 특도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 군. 그리고 가로 속에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인천광역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강화군이 있거든요. 그 강화군은 일반적인 군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저 국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이 국가계획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도시, 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 집권 제가 통하는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5공화국 때는 5공화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행정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단위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국가 계획의 수립 대상이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을 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무엇이다?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와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200여 개 도시, 군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 공주시라는 곳이 있다면 얘는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로서 충분히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서울은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구 중에 강남구나 또는 종로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강남구, 종로구는 그게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입니다. 강남구민이나 또는 종로구민에게 종로구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지 종로구 사람이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전도 서구, 중구 다양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서구가 도시이다. 대전시가 도시이다. 대전시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이 도시군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공주시, 그리고 올림픽 치렀던 평창군 이러한 곳이 특광시군이 도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전국의 200여 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집권시대가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행정계획은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그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함은 바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분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양분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에 대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도시군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등으로 기억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특광시군의 개발정비보전 추천했습니다. 위에 수립하는 한 줄 밑에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우리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우리는 특광시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도시 있는데 그 중에 대전이건 서울이건 하나. 그 하나의 도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면적이 가장 최근에 만든 도시가 있다고 하면 세종시거든요. 세종시는 언제 만들어졌다?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에 대한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이때 인구는 10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2019년도에 인구 30만 넘는 한 36만까지 인구가 성장했고 인구 8만일 때 연기군 세종시 초창기의 토지의 가치와 지금 토지의 가치를 비교하게 되면 엄청 많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만 도시다 보니 어떻게든 인구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든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시의 경우는 인구를 늘리고 좀 더 부피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에 2020년도까지의 목표가 인구 30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2030년 2020년 도달하기 전에 2020년 도달하기 전에 2016년쯤에 이미 인구 30만은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시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10년 후에 이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내년 아니 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각 당은 다양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국회의석 중에 과반수 차지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연례석을 토대로 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 80석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발표하더라고요. 나중에 선거 끝나서 이 80석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포부를 발표한 사람을 야단쳐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내버려 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커서 대통령 되겠다는 친구 있지 않았습니까? 재벌 되겠다는 친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친구 지금 재벌 되어 있고 대통령 되어 계십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서 야단치고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 하더라도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국의 많은 도시 중에 우리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것을 강구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발전 방해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실제 목표 달성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터무니없는 계획 수립했다고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갈아치우거나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은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키는지 참 비전을 제시하는 참 좋은 계획이지만 그 성장 발전을 도모했던 계획을 실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이 말로 하면 맞는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속 세종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이미 개발할 것 다 개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전철이나 또는 정책에 관한 기조 변화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세종시 있다고 하면 남양주 시도 나중에 관심 가질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는 6만 6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얘가 왕숙 지구이면 왕숙 지구 위에는 별내 신도시입니까? 구도시입니까? 20년 전에는 신도시였습니다. 지금은 20년 지났기 때문에 구도시라 할 수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신도시라 하고 그리고 이 별내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산 신도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다산 신도시에 거주한 인구가 한 5만 그리고 주변 도시까지 아우르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냥 세대당 3명 정도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이곳이 40만 50만 정도가 거주하는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의 이 세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정도 시가 조성되게 되면 하나의 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60만 이상이 거주하는 이런 곳이라면 무조건 지하철 뚫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장에 관한 계획이 많이 강구되고 지하철 들어가게 되면 이 집가는 그냥 두 배 정도 오르겠습니까? 한 10배 가까이 오르겠습니까? 나중에 10배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쪽을 쳐다보는 것도 좀 필요하십니다. 왜 6만 6천 세대 정도면 거의 분당 못하지만 위아래 시가지 형성한 걸 보게 되면 분당과 거의 맞먹거든요. 가치가 달라질 그런 동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양주는 남양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남양주는 남양주를 3대 생활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부 생활권과 남부 생활권 그리고 동부 생활권이 있는데 이 동부 생활권은 팔당댐에 연접해 있습니다. 수도권에 2천만이
먹는 수돗물이 팔당댐에서 조성되거든요. 이쪽에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공장 만들게 되면 팔당댐 오염시키기 딱 좋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 남부권 또는 북부생활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이곳에 현재 인구 70만 가까운 사람들이 남부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20만이 더 거주하는 시가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 70만이 살고 있던 남양주에 이 7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제공되고 충분히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새로 더 유입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공급되었던 도로, 전기, 수도, 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도 조성될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70만이 거주하는 곳은 이미 개발된 땅이지만 이 20만이 새로 수용될 수 있는 땅을 개발 용지에서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비개발 용지에서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비개발 용지. 그래서 산이나 논, 밭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 70만에서 인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 발표하게 되었을 때 그 새로 늘어난 인구를 어디에 수용할 것인지 다음 신도시 예정지 정해져 있고요. 이곳에 이런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도로, 교육, 의료, 전기, 수도 공급할 것인지 그러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반영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라 표현한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늘어나는 인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를 강구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상위계획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며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인구가 20만 늘어나게 되면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곳 개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 대상은 어디? 특광시군. 앞으로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보게 되면 이 도시군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강구된 것을 실제 만들어 나가는 행정계획이라 하여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는 개발, 정비, 보전 또는 집행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잠깐 보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치웠다 나머지 해나가십니다.